자청을 비난하는 한심한 인간들에게 고합니다. 자청 신화의 참거지 유무에 관계없이 자청 신화를 비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한심한 존재들인 이유는 만약 자청 신화가 참이었다면 멀쩡히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단지 너무 배 아프고 질투가 나서 비난한 루저가 되는 거고, 설사 자청 신화가 거짓이었더라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사기당한 건데 저는 바보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세상에 월 1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 없이 월 1억을 매월 안정적으로 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오직 의사, 치과의사, 약사뿐입니다. 단지 책 한 권 읽어서 얻은 노하우로 월 1억을 벌 수 있었다면 도구나 카우나 다 1억을 벌었을 겁니다. 자청이 기재부입니까? 교육부입니까? 그냥 개인입니다. 자청이란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이 먼저지 선한 영향력이 먼저일 리 없습니다. 꼭 자청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도덕적인 현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본인의 이익이 먼저지 선한 영향력이 먼저는 아닐 겁니다. 지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꼭 남한테는 높은 도덕률을 강요해요. 물론 정당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나 너무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착한 분들까지 싸잡아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. 이 세상에 왜 이리도 영상 속 물고기 같은 인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상 두혜지였습니다.